DIET라는 종목, 신규 종목인데요.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DIE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DIET는 OLED에 들어가는 OLED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 OLED가 그 여러 가지 화질이 잘 되어 있는지, 이 픽셀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 회사는 삼성 SDI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DIED는 그 지금까지 수주가 2천억 정도 수주가 2천억 아 아, 잘 들립니까? 자, 그 DIET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SDI에서 분사했고요. 그 다음에 분사인 회사인데 2천억이라는 수주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자본금이 19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 하반기에 이제 LCD를 접고 OLED로 지금 다시 확장하고 라인을 LCD 라인을 줄이고 OLED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LED 산업을 이제 4분기부터 대형 OLED를 갖다가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강력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 DIET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삼성 SDI 벤처팀에서 출발해서 비전 기반 기술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AOI 이거 뭡니까? 고영하고 같은 거죠. 고영이라는 회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DIET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해주시기 이미 2천억에 대한 수주도 있고 원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수주할 예정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이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힘드는데 어쨌든 이 주식을 잘 봐주십시오.